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패션 담당하는 박이경 연구원입니다. 패션 산업 관련해서 자료 작성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밸류체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재료를 가지고 실을 짜내는 원사 작업을 하는 방직 업체를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을 가지고 원단을 짜고 원단을 봉제해서 의류로 만드는 업체들을 저희는 OEM 업체들이라고 부르고 이들은 미들스트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상장사로는 영업무역, 한세실업,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나 신발을 가지고 유통을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브랜드 업체들이 있는데요. 국내 브랜드 업체로는 F&F, 힐라홀딩스, 신세계인터내셔널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먼저 국내 OEM 업체들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브랜드 업체들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이걸 매출로 만드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소비 둔화가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외부 업황에 좌우되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OEM 업체들에 대한 투자보다는 자체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비자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브랜드사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업체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 시장이고요. 그리고 캐주얼 스포츠복 위주의 포지셔닝 된 업체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 관련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시장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패션 브랜드 업체가 내수 위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진출을 해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인구 수도 많고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시장이고요. 원래 미국이 1위였는데 이미 그 1위 미국을 제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9배에서 10배가량 큰 시장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연간 400조 원, 450조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커질 여력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림 6번은 한국 소비자와 중국 소비자의 1인당 연간 패션 관련 지출액인데요. 이 보시면 아무래도 중국이 우리나라 대비해서 1인당 GDP가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패션 관련한 지출도 우리나라 소비자 대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갭은 점점 축소되고 있고 앞으로 이 갭을 점점 메우게 된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성장이 아직도 많이 크게 열려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 중국 시장에 주목하시는 건 작년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는데 아무래도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보니 많이들 관심을 가져 하시는데요. 그림 8번에 중국 소매 판매 증감률 보시면 패션 부문도 그렇고 전체 소매 판매가 21년 2분기부터 많이 감소했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회복이 열려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다들 요게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소매 판매가 크게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즉 분모가 감소를 한 반면에 이제 필수 소비재에 해당하는 음식료나 의약품에 대한 소비 자체를 많이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 자체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늘었던 상황이고요, 작년에. 반면에 이제 임의 소비재나 특히 패션 품목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많이 감소했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 13번에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패션 관련한 소비가 되게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앞으로 23년에는 패션 관련 소비 비중이 많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쌓여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사실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주목을 많이 하시는데
그 비중 자체는 작년에 크게 감소하지 않았었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했던 건 아무래도 경쟁력 약화 때문이 아닌가 싶고, 저는 이 팬티업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 중국 정부 주도 하에 소비 쿠폰, 저희 재난 지원금 받았던 것처럼 이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비 쿠폰 발행, 뭐 대출 한도 완화 이런 정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수요도 많이 쌓여 있고, 여기에 정부 주도 액션들이 취해지면서 소비 회복이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규모도 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국내 업체 중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이러한 리오프닝 상황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패션 업체에는 F&F가 있습니다. F&F는 크게 중국 노출도가 있는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수출이랑 면세인데요. 이 비중을 합쳐서 23년 예상치가 55% 정도 됩니다. 되게 큰 포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NF는 중국에서 MLB라는 야구모자로 유명한 그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채널 같은 경우는 그림 16번에 그려놓은 것 같이 이제 중국 내 MLB 매장 수와 그 추이를 같이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면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 중에 우리나라 들어오는 관광객 수를 나타내는 중국인 인바운드 추이와 그 궤를 같이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내수도 회복되고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입국하는 수가 조금 늘어날 걸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두 채널 모두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국내 업체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그러면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브랜드 업체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스티지 시장인데요. 메스티지 시장은 이제 초고가 럭셔리 그리고 이제 저가인 메스 그 가운데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특히 패딩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초고가 럭셔리와 초저가 메스로 양분되던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티몰에서 본 결과 이제 중급 가격대 이 메스티지에 해당하는 브랜드들이 상당히 큰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고 판매도 잘 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급 가격대가 인기가 많아지게 된 이유가 90년대 후반 세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들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외동으로 나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는 자랐지만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 소비력 자체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 이러한 중급 가격대 브랜드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드렸듯 MLB는 이 포지셔닝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근거로는 이제 다른 브랜드들 대비해서 중국 쇼핑 시즌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6.18이랑 광군제 11월 11일에 크게 두 개 있는데 여기가 할인이 되게 많이 되는 그런 시즌인데 여기에서 순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인지도를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브랜드들 대비해서 MLB의 할인폭이 굉장히 제한적인 편입니다. 제한적인 할인폭에도 이런 인지도를 많이 쌓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메스티지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MLB 모자 판매 가격을 비교를 해놨는데 정가 36,000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자가 이제 티몰에서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사이트인데 티몰에서는 하나 거의 한 5만 원 수준의 판매를 함에도 되게 잘 팔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인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크게 얻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 업체들은 거차오 애국 소비를 의미하는데요. 애국 소비의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에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H&M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FNF의 MLB나 휠라홀딩스의 휠라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중국인들에게 꺼차오 애국 소비는 중국산 제품만을 사는 게 아니라 중국 스타일의 제품을 산다라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꺼차오를 하는 이유 자체도 중국산 제품을 응원하기보다는 디자인이나 가격적인 측면이 크다고 답한 소비자들이 많은 걸로 봐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 시장에 침투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아주 적절한 가격에 잘 뽑아내는지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하침 시장 침투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하침 시장은 이제 중국은 크게 도시를 1선 도시, 신일선 도시, 2선, 3선, 4선, 5선 이렇게 도시를 급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선 이하를 보통 하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신일선 도시, 1선 도시에서의 대도시 위주 전략은 물론 처음 판매할 때는 좋겠지만 아무래도 인구가 제한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2, 4, 5선 도시, 3선 도시 침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휠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운영을 한 지 꽤 된 브랜드고, MLB는 중국 진출한 지 5년도 채 안 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매장 분포를 놓고 봤을 때 휠라는 4, 5선 도시에도 매장이 좀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MLB 같은 경우는 4, 5선 도시 침투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매장을 이쪽 위주로 늘리게 된다면 경쟁 강도 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거의 10배가량 되는 아주 큰 시장이고 성장 여력도 남아있는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우에는 중간 가격대 포지셔닝, 그리고 애국 소비 반사이익, 마지막으로 하침 시장 침투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저의 최선호주는 FNF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작성한 패션산업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